미국에서 7년 만에 관측되는 개기일식으로 저녁이 들썩였습니다. 경제 효과만 8조 원이 넘고 이 개기일식을 보려고 미국에선 수백만 명이 이동했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직접 일식을 봤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보셨나요? 네, 저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일식용 안경을 통해서 개기일식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이건 워싱턴 DC는 완전한 개기일식이 아닌 약 85% 정도 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개기일식은 지구에서 볼 때 작은 달이 거대한 태양을 가리는 현상, 즉 지구와 달, 태양이 일직선으로 놓일 때를 말합니다. 개기일식이 이루어졌을 때는 낮이 갑자기 저녁처럼 어두워지는 신비한 현상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미국의 개기일식 진행 상황은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죠. 이번 개기일식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12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쯤 멕시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약 2, 3시간 가까이 북미 대륙을 대각선 방향으로 지나면서 곳에 따라 길게는 4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달이 태양을 점점 삼킬 때마다, 점점 어두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는 개기일식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오늘 온종일 미국에서 사람들은 태양을 지켜봤는데 자연현상을 축제로 즐기고 환호하는 모습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Did you marry me? It looks like a sun is going right, a piece of it. I'm an astronaut, yes. 네, 이번 개기일식으로 그야말로 미국 전역이 들썩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지상 최대 우주쇼인 개기일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로라와 대유성과 함께 3대 우주쇼라고 할 만큼 미국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기일식이 펼쳐지는 경로마다 일식을 쫓는 사람들이 생겼고 일식과 관련된 상품들이 주를 이었습니다. 국내 관광객이 수백만 명에 이르렀고 이번 개기일식으로 유발되는 경제 효과는 약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